선샤인 보이스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광양의 지역 브랜드 슬로건인 선샤인 광양에서 착안해서 선샤인 보이스라는 이름을 하게 되었고, 태양빛처럼 찬란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그룹이 되자는 뜻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Il libro dell'amor mi annoia. 지역에서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광양 유일의 팝페라 그룹 선샤인 보이스를 만나봅니다. 광양읍에 위치한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이곳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선샤인 보이스도 이곳에서 새롭게 선보일 곡 연습이 한창입니다. 지금 저희 선샤인 보이스 멤버들은 지금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요새 한국의 청년들이 뭐 M4 세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예술로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무언가 힘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뜻을 지닌 멤버들이 모여서 좀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뭉치기로 했습니다. 파페라는 문자 그대로 이제 전통적인 오페라 클래식 창법과 그다음에 대중적인 팝 요소가 섞인 퓨전 음악 장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넓은 의미로 그렇게 보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음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과거의 청년 윤동주의 마음을 현재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 마음을 잊고 있다는 주제로 공연을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로 창단 3년 차 선샤인 보이스는 지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광양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는 곡을 직접 써내려가고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클래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과 그런 역사적인 것과 그리고 그런 작곡가의 그 특성에 맞게끔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좀 다가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파페라는 좀 대중적인 의미가 좀 있고 그러면서도 그런 깊이가 있는 무게가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가갈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중창이랑 같이 첼로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재밌겠다. 이제 파페라도 하고 가요도 하고 뭐 국악도 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원래 이제 파페라 그룹들이 테너 셋, 바리톤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바리톤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 저음역 악기인 첼로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웅장하고 풍부하고 이런 저음을 낼 수 있어서 화려한 고음이랑 자극적인 음악에 이제 익숙해진 관객들에게 좀 더 색다르고 풍부한 음악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샤인 보이스에서 멜로디 라인을 맡고 있는 테너 서지명 씨. 뛰어난 보컬 능력으로 팀이 다채로운 장르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발성적으로 좀 더 유연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악상이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파페라 안에 파페라라고 흔히들 말하는 곡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악상이 너무 다양해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공부 같았어요. 어려운 공부 같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접목시키기 어려운 점이라고 꼽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획한 공연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멋있게 하고자 광양에 기존에 활동하시던 기성성악가 선생님을 제가 좀 자문을 구하고자 오늘 고문위원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동안 존경해온 선배 성악가와 함께 불러보는 전어잡이. 마치 진짜 공연을 하듯 진지하게 임하는 선샤인 보이스와 후배 성악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경현 바리톤인데요. 자, 그리고 파페라라는 분야는 클래식 성악 발성으로 가요나 뮤지컬이나 영화음악을 한다는 게 쉬운 그 표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곡을 너무 성악처럼 표현하면 좀 거부 반응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들의 가장 단점은 너무 발성을 생각하고 너무 공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자연스럽지 않게 들리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좋은데요. 자, 앞부분 어이야 비야 부분을 여러분들 노래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어이야 비야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하는 것처럼 네. 행위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성악적으로 어이야 해주고 어이야 디야 이렇게 불려주시면 네.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팀이 20대, 30대, 40대, 이제 50대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장르 어떤 것들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청년의 어떤 패기와 어떤 의지가 있었던 정말 어떤 젊음의 어떤 그런 음악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아주 유연하고 사고가 좀 넓어진 그런 다양한 음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변모된 것 같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선샤인 보이스가 찾은 곳은 광양의 역사와 문화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망덕포구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는데요. 망덕포구와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만든 곡을 지역민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죠. 오늘은 공연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어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광양시내 역사자원인 시인 윤동주의 유고를 보존한 정병욱 생가와 또 망덕포구를 배경으로 한 공연을 영상으로 촬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예술문화 활성화 모델을 공연예술을 홍보 영상으로 담음으로써 좀 지역 주민들과 또 문화적 삶이 조금 더 이렇게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민들에게 그동안 연습해온 공연을 멋지게 선보이는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 공연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던 청년들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광양 지역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또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을 펼쳐나가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올렸던 음악들처럼 이제 파페라만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음악도 더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순수 음악도 들려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음악적으로 많이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치유가 되고 함께 공감이 되고 그분들 또한 같은 취미로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일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승화시켜서 이렇게 자유로움을 선사해주고 싶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선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악 장르랑 또 이번에 또 같이 해보기라고 지금 기획 중인데 같이 협업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광양시만의 선샤인 보이스가 아니라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성장하여서 저희들의 음악을 좀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공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드라마틱한 강렬함으로 때로는 유려하고 부드러운 음악으로 지역 예술 문화를 파페라만의 특색으로 녹여내고 있는 선샤인 보이스.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우와,
이게 바로 심의입니다. 이게 이제 기와 지붕의 꼭대기에 올리는 장식물이거든요. 와, 정말 큽니다. 이야,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울산에서 기와를 생산했던 기와 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울산이 기와의 도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지붕에 올린 청기와도 울산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황금귀화도 이곳 울산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산 기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기와 생산의 산정인을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이곳 남창에서 기와 공장을 4대째 운영을 했던 오세필 선생님이십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예. 예. 제 뒤로 보이는 이제 이 건물이 옛날 기아 공장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이 기아 공장은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한 1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와 공장이란 그러고 기와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떨어지면 공장을 옮겼죠. 아, 그, 이동을 했고. 예, 원두막 같이.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네 번째 옮겨가지고 70년도 초에 이제 여기 이제 공장이라는 게 정착이 되죠. 이게 여기에 이제 좋은 흙이 있었군요. 예, 요 서포돌이라는 게 원래 서포라는 게 옛날에 폭우였던 모양이에요. 우리 들판에 흙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이 앞에 서포 예, 들판에서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온양읍 온양 요 지금은 읍이지만 온양면 주위에 기와 공장이 열 서너 개 있었습니다. 와, 옛날에 그래 예, 많았습니다. 예, 많았습니다. 70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1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옹기보다는 기와가 더 유명하죠. 부산이나 이쪽으로 가면. 옛날부터 울산이 기와의 어떤 도시였다. 그게 맞습니까? 예. 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불국사를, 회랑공사를 이제 하시면서 기와가 모자라는 줄 알고 문화재관리국장을 시켜서 전국에 기와를 지정공장을 만들어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군데가 그 저희 아버지가 1호였고 경북 고령에 가면 한 군데 있고 안양에 가면 한 군데 그 세 군데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한 6, 7년 했나 그 다음에 또 모자라가지고 세 군데를 더해서 여섯 군데를 지정을 할 때 울산에 세 군데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여섯 개 중에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그 지금 청와대에 맨날 나오는 청기와도 울산의 최상문 씨라고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만들고 울산의 기와로서는 아주 유명한 이유가 우리 태화강 유역의 흙이 옹기하고 기와 만드는 데서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거의 그 전국 기와의 절반은 우리 울산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울산에서 왜 그렇게 좋은 흙이 많이 났죠? 아마 태화강이 지금 같지 않고 굉장히 컸거나 안 그러면 옛날에 바다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성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산시청 달동까지 흙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학성동 쪽에 있는 건 이제 철분이 좀 많아요. 달천에서 내려오는 철 때문에 근처 좀 만들기가 조금 잘 갈라지니까 그렇고 시청 근방에 있는 흙이 제일 좋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 그 우리가 그 경주에 가면요, 예. 그 신라 천년의 미소라고, 예. 그게 보니까 그 기와에 이렇게 새겨진 조각이더라고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옆에 좀 깨진 조각이에요. 예예. 어떻게 그 기와 조각이 그 천년 왕국에 그렇게 상징이 됐을까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안 깨졌으면 오히려 그 모양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깨져서 더 멋이 있고 여러 가지 설 중에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백제의 와공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조각가들을 데리고는 와서 두고 온 부인을 보고 그 부인이 그리워가지고 그 얼굴을 그렸다는 설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와 속에는 미술도 있고 정치도 있고 역사도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삼국시대 때는
주로 불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연꽃을 상징한 문양들이 제일 많고요. 조선에 내려오면서 불교를 배척을 했습니다. 이제 배척을 하면서도 이 기와도 불교의 상징적인 연꽃을 못 쓰게 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썼던 게 그 왕조들이 박쥐를 많이 썼습니다. 왜요? 박쥐가 번식률이 그렇게 좋답니다. 아,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더불어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 중국이 우리나라 용을 못 쓰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침이라는 걸 많이 썼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그 기와 지붕 꼭대기에 장식 아닙니까? 그렇죠. 장식이죠. 장식인데 우리 조상들이 용을 잡아먹는 날짐승의 꼬리를 형상을 해서 치미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용도 상상의 동물이지만 그 이제 중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더 큰 걸, 용을 잡아먹는 상상, 그 이제 우리 한문을 쓰면 치미가 솔개치자입니다. 예. 솔개치자인데 그 상상의 동물이 솔개가 아니고 용을 먹을 만큼 큰 짐승을 상상을 해가지고 꼬리를 갖다 얹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들이 다 이 기와 속에도 많이 있고, 그게 바로 정체 아닙니까? 우리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꾸 외국 문물만 받아들이고 바짝거리는 타일이나 쓰고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기와나 이 전도를 쓰면 인체도 좋습니다. 이 기와가 옛날에 녹그릇을 닦았거든요. 녹그릇에 크롬이 들어가 있는 걸 이 까만 기와를 깨가지고 닦으면 크롬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타이루나 도자기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습기를 조금 빱니다. 머금습니다. 집에다 붙여놓으면 가습기가 필요 없어요. 좀 습기가 있는 우기철에는 이게 습기를 빨아먹거든요. 또 건조하면 좀 내뱉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가습기 없이 살거든요. 오세필 선생님께서 그 개인적으로 수십 년간 그 기화를 모아서 개인 전시장을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장을 잠깐 가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기화 무늬가 아주 다양하네, 그죠? 예. 요 지금 신라 연꽃이 예. 6립 아닙니까? 연꽃 이파리가 6개 되죠? 예, 6개고, 예. 8개 되다가,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숫자 없이 연꽃이 많이 피다가. 더 화려해지네요. 예, 더 화려해지죠. 예. 그러다 이제 통일 신라 시대 때 와서 연꽃이 겹겹이 쌓여집니다. 우와! 그래 화려하다가 이제, 네. 요건 이제 보상화문이라고, 속에는 연꽃이고 밖에 모란 무늬를 씁니다. 아. 이렇게 보상화문을 써다가 신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기와에도 이렇게 사치를 지겼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와가 아니네요? 예, 요거는 이제 포방전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보도부르기, 신라 시대 때도 이렇게 임금이 밟고 다니는 데는 이 포방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 기화입니까? 예. 진짜 번쩍번쩍하네요, 그죠? 예.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자기를 꾸면 결정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점이 하나씩 찍히죠. 하얀 거. 예예. 예. 예, 예. 처음에 점이 그 하나 찍혀가지고 이걸 불을 잘 떼면 이 점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누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 이제 황금기화라는 건 요거는 네. 황색이고 요거는 금색인데 요게 네.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금색이라야 좋은 거죠. 다들 이게 중국에서 있는 줄 아는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우와, 그럼 이 세계 최초로 만드신 겁니까? 예, 예. 여기 글을 좀 나름대로 다 써놨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글이 있네요. 예, 예. 아. 제가 금도 한번 발라봤습니다. 네. 저기 한 장이 있는데 예. 저런 거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은 불에 타면 금방 날아가거든요. 아, 진짜 색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예, 그렇죠. 얹어놓으면 눈이 부십니다. 저를 직접 가면. 이 벽화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 이제 테라코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도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 방구 내 안각화에 돌에는 선밖에 없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이걸 양각으로 돌출을 시켜 놓으면 예. 고래의 크기나 예. 안 그러면 저 고래가 새끼를 놓은 거 예. 이런 부분도 금방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 잡는 것도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붙였네, 그죠? 예, 예. 이 테라코타는 이 벽돌 한 장의 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70에 70cm인데 예. 이걸 한 30cm 한번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예. 근데 이게 1m가 되면 참 좋은데 예. 1m까지 만들려니까 너무 실패율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적게 한 게 아쉬운데 흙으로 이렇게 구워 놓으니까요 색깔이 불그스름한 게 보기가 좋습니다. 예. 이제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을 땐 더 붉어지고. 아, 그래요? 예,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오후쯤 되면 요게 또 더 노르스름하게 나오고. 아. 예, 그런. 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교야 공장일이 있고요. 저 넘어가면 또 옹기 마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두 지역을 잘만 이렇게 잘 연결해서 하면 그 어떤 우리의 흙의 문화 이런 것도 잘 좀 이렇게 관광을 위해서라도 좀 잘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 옹기마을 참 넓은 데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진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담장 문화가 없어졌고요. 옛날 담. 그다음에 꿀뚝이라는 게 불은 안 되니까 꿀뚝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꿀뚝도 다 다르고 담장도 다 다르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나는 데 보면 옛날에는 사리담도 있고요. 사리나무로 담을 치기도 했고 대나무를 엮어서 담을 치기도 했고 흙으로 담 치는 거, 돌로 치는 거, 기와로 치는 거 또 꿀뚝도 보면 옹관이라고 해서 옹기로 만드는 꿀뚝이 많았습니다. 그럼 옹기 꿀뚝, 벽돌 꿀뚝, 흙 꿀뚝 뭐 많이 있는데 강원도 쪽에 가면 나무를 속에 파가지고 꿀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네. 옹기마을을 한 바퀴 핏 들어가면서 담도 치고 아. 중간중간이 초가집도 하나 짓고 네. 너와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예, 너와집도 하나 짓고 해서 만들면 나비 하나 가지고도 관광객을 불러들이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지는 꿀뚝이 울산 옹기마을에 가면 있다 그러면 옹기보다도 옹기도 보고 네. 그런 문화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 참 아... 안타깝다.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평생 이래 기아를 구웠던 분으로서 막 이래 뭐 바람이 있다면은 뭐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 공장을 십몇 년째 아직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제 소원이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그 기와들 그다음에 삼국시대 때부터 모아놓은 기와들 이런 것들을 조그마한 박물관이나 기와 그 전문 전시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오 선생님 덕분에 예. 오늘 그 기와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울산이 기와의 도시라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취업 대신 자신의 뚜렷한 꿈을 키우는 청년이 있습니다. 강진에서 방울토마토 농장을 하는 김중범, 김경은 부부인데요. 예쁜 새내기 부부의 도전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취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을 한 적이 그냥 없어요. 학교 왔을 때부터 나는 농업할 거다, 나는 농사 짓는 농업 경영인이 될 거다 이러면서 주변한테 이제 말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결심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취업이 아니라 이제 내 농사를 꼭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주위의 반응은 신기하다, 생소하다는 것뿐이었지만 부부는 지금의 생활에 100%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 농업하는 사람들이 없고 친구들도 다 신기해하고 나중에 한번 해볼까라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농업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많이 찾아보고 배우니까 저희 말고도 많은 청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저도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뭐라도 마무리 할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중범 씨와 달리 아내에게 농사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남편 통해서는 나중에 이제 노후에 제 직장은 따로 갔고 나중에 노후에 해야 되겠다 같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같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도와주면서 이 길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해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귀농을 이제 결심하시면서 접하게 된 건 그때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물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농사 지으면은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범 씨 홀로 1년간 농사를 짓다가 지난해 가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결혼은 6개월 차, 농사는 3년 차에 접어든 새내기 부부는 소중한 일터에서 사랑도 토마토도 붉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우스가 이 땅 부지는 한 9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우스는 이제 한 800평. 그리고 이제 실재배지라 해서 작물이 심겨져 있는 건 한 750평 정도 되는데 이제 수확하기 전과 후로 보통 이렇게 일이 좀 나뉘어요.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 둘이서 모든 일을 다 해내고 근데 이제 수확할 때는 아무래도 그리고 또 방울토마토다 보니까 수확할 때 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서 이거 일일이 수확할 때는 저희 둘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수확 초기여가지고 둘이서 해내긴 하지만 이제 한창 이제 봄에 이제 막 많이 있고 할 때는 저희도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고정으로 일제 주 3회씩 고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확고한 의지를 믿었던 아내. 중범 씨에게 농사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제 억단위가 넘어가고 하니까 좀 두려운 점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좀 자신은 있었어요. 중범 씨는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농사법에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바로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요새 특히 이제 이상기후가 많잖아요.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기사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했다가는 이제 이게 자연재해 때문에 이게 제가 하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작물을 제가 좀 잘 키우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도 솔직히 요새 좀 커가지고 제대로 한번 스마트팜이라는 최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기대 반 두려움 반 해서 이제 도전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한창 놀고 싶은 젊은 나이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땀 흘리며 시간을 보내는 두 청년. 이 바쁨도 부부에게는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나는 뭐 봄이나 여름철에 그 과정들이 다 한 번에 일어나니까 보통 그때는 외국인까지 만약에 하는 날이면은 아침 일찍 나가서 막 밤 10시, 11시 출하까지 저희가 직접 운전해서 하니까는 집에 들어가는 날 늦어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 보니까 하루 종일 여기 제일 힘든 점은 그건 같아요. 3년 차에 접어들어 이제는 여유를 갖고 농장을 돌볼 수 있는 어엿한 농업인이 됐지만 처음에는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이제 어디 가서 물론 제가 이제 대학교도 원예과 전공해서 공부를 했지만 현장에서 하는 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지만은 실수가 좀 많아서 2년 차 때는 이제 전문가 컨설턴트를 이제 고용을 해서 제가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2년 차 때부터는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수익을 제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래도 억대 수익을 일단은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취업을 뒤로하고 두근거림으로 뛰어든 농업. 3년 동안 실패와 두려움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스스로 단단해져 농장 경영이 안정화되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는 어엿한 농업 경영인이 됐습니다. 좀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냐,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는 아, 이쪽이 굉장히 괜찮다, 뭐 비전이 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사했던 게 뭐 이렇게 식량이 부족할 거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식량이 부족할 거다. 그리고 뭐 이제 세계 이제 시장 규모 이런 거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뭐 이제 자동차나 뭐 IT 이런 거 요새 뭐 5G 시대 하잖아요. 그래도 식품 시장 규모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농업을 좀 제대로 제가 좀 전문적으로 배워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3년 동안 가장 잘한 선택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과 농장에 스마트팜을 적용한 것. 과도한 비용이 고민이 됐지만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고 노동 강도가 줄어들어 신혼부부는 전보다 편한 마음으로 농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높은 벽이 되어버린 취업과 결혼. 두 가지를 모두 해낸 중범 씨와 경은 씨 부부에게 농업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단점을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 타지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지역에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도 뭐 물론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몇 개월 동안은 솔직히 이 하우스, 그러니까 이 온실하고 집 말고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저한테 그거 제 이제 루틴에는 맞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는 그런 게 좀 이제 멀어질 수가 있죠. 저는 맨날 바쁘다 하더라. 그러면서 저는 맨날 바쁜 애야. 너 어차피 바쁘니까 뭐 연락 따로 안 했어.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었고요. 처음에 그런 일들을 적응하는 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전하기에 매력적인 분야가 농업이라는 중범 씨. 더 많은 청년의 유입을 위해서 선배 농부 중범 씨는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그 기술센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와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그분들이 이렇게 농업에 정착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질문들을 이제 센터에서 가끔씩 오셔서 하세요. 다른 청년들 분들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보면 결국에는 이쪽에 이제 그런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여기에 발달해야 되지 않나. 요새 막 배달도 다 됩니다. 여기서 뭐 배달도 다 있고 파라핀 라비스도 다 있어요. 막 이제 뭐 마트도 다 있고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 문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뭐 영화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시설이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문화들이 좀 이쪽에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이렇게 증가한다면 청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여기서 즐길 거리가 있어야 청년들도 와서 일을 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예.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의 귀농귀촌도 늘어나는 추세죠. 중범 씨에게 이들 중장년층의 귀농에 대한 생각도 물었는데요. 중범 씨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 사업으로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농업에 도전하고 있고, 뜻만 있으면 나이도 그동안 했던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전국에 이제 4개소에서 지금 그 온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스마트팜 보육 사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론부터 이제 현장 실습,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독립 경영까지 거기서 모두 해주는 그 20개월간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이쪽에 이제 전공이 아니라 회사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은행 다니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론부터 하나 둘씩 알려주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해보고, 그다음 그분들도 지금 거기에 이제 임대형 온실이 또 있어요.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정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중년층 분들도 이제 회사 다니시다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알아보셔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길이지만 넘어지고 일어나는 경험이 필요한 법. 아내 경은 씨는 적게 넘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전하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몰랐고, 저도 여기 와서 일해보면서 이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정말 철저한 준비를 했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아보고 아니면 여기 와서 좀 일을 해보던가 약간 경험을 좀 해보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이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같이 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촉촉한 담비가 스며든 논밭 한가운데 우뚝 선 비닐하우스. 그곳에선 오늘도 한 신혼부부가 사랑과 웃음을 나누며 꿈을 향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찾아 그 해답을 찾아 시골로 뛰어든 어린 부부의 청춘 토마토 이야기 듬뿍 응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이라면 지방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미래도 이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